사과 먹는 중. 안 먹어. 인형 먹이 드디어 왔어요. 드디어 3달 만에 왔어. 너무 우울했는데 왔었다. 네. 기억하는 혹시 기분은 안 보여줘야 되니까 뒤집어서 뒤집어. 짠. 와우. 뜨겁다. 목걸이 뜯어버린 거 뜨겁다. 이런 오세트가 왔습니다. 두 개 시켰는데 두 개 다 온 것 같아요. 분홍색 까만색 보이죠? 이건 어떻게 뜯지? 이상한 건 같다. 이 테이프가 살짝 뒤까지 넘어갔다. 서비스로 루이 스티커도 넣어주셨네. 기프트 선물. 예쁘게 꾸며줘야지. 우리 이제 세트 세트 까만색. 일단 그래페 말고 비네스부터 꾸며줄게요. 비네스가 지금 불쌍하게 버려져 있는데 빼고 이쁜 원피스를 입혀줄게요. 딸기 무늬가 콕콕 박혔네요. 시켰을 때는 신경 안 쓰고 있는데 막상 거의 다 왔을 때쯤에 딸기 무늬 뒤늦게 보여가지고 귀여워서 그냥 놔뒀어요. 이거 시켜서 오래 걸려도 어떻게 굽는 거니? 여기 테이프가 있어요. 예쁜 그래페를, 아니 비니스를 이름 헷갈려. 비니스 입혀줄 예쁜 도착. 일단은 얘 머리 비닐인 것 같죠? 이렇게 보면은 얘 헤어에다가 해주는 것 같은데 어디다 해주는 게 예쁠래나? 머리 여기 이 만두 부분 여기 요거 예, 해줄게요. 해준? 쟤 딱 어울릴 것 같아. 벌써 이쁘잖아. 이거 옷을 해줄게요. 와, 딱 열리는 게 너무 편해. 20cm 인형 옷이에요. 옆에부터 입히고, 고급스럽게 금장에 십자가도 박혔죠? 요, 이제 악세서리로 와, 이 뜯어갖고 목걸이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옷이 안 이쁘니까. 그냥 놔둘게요. 할로윈 버전 같아. 손도 너무 귀여워. 뽀짝하게 생겼다. 그리고 우리 송아가들, 우리 송갱이들 내가 옷 입혀줄게. 아이고 아이고 막 마이크 아이 고정대 흔들리고 난리 났네. 카메라 지지들 형 자라 귀엽다. 이렇게 귀여운다. 아마 볼 수 없지. 머리 정리야. 머리도 정리 좀 해줘. 뒤로 이렇게 짠. 그 정도 시켜줘요. 스티커도 다시 붙이고 하면 짠짠짠 짜잔 완성. 너무 귀엽다. 세워두고 패션쇼처럼 좀 돌아야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짜라짜잔 짜잔. 귀엽죠? 너무 깜찍해. 귀여워. 내 스타일이야. 그래서, 됐다. 화면 뒤집기. 화면이 무슨 뮤직뱅크 마냥 이렇게 정신상만에 내가 고정을 못하는 거 됐어. 딱 예쁜 각도. 진짜 딱 예쁜 각도. 스타일? 위로 조금 더 올리고 싶어. 됐다. 그리고 이제는 그래프를 꾸며줄까요? 근데 비네스는 뒤에 토끼꼬리 같은 거 붙어있잖아요, 원래. 근데 어디 갔는지 잃어버려가지고 찾아봐야 될 것 같아. 그게 매력인데. 잘 떨어지더라고, 그게. 그러면은 그래페 건데 이 옷도 비싸지만, 이 옷도 비싸요. 인형도 비싼데, 인형 취급 비싼데, 제 기준, 제 기준. 그냥 요 아이도 옷이 비싼 거.
그러니까 23이면 비싼 옷을 좀 입혀줘야 그래도 퀄리티가 좀 나올 것 같아서 귀여울 것 같아가지고 비싼 걸 샀어요 일부러. 근데 그래서 저번 달 그 얼굴이가 날아갔죠. 이 아이도 옷으로 다시 이렇게 해서 빼주고 포장도 예쁘게 예쁘게 할게요. 머리띠까지 있어. 너무 귀엽죠? 진짜 깜찍하다. 잘 시킨 것 같아. 나 이거 원망이서. 우리 이제 이거 예쁜 이그랩에 나가신다. 영롱하다. 이거 빼. 강아지용인데 안 어울려. 인형이 너무 작아. 이 목걸이에 비해서는. 그래서 아예 빼버려. 내가 꽃가울 입혀줄게. 와. 됐어. 요 밑에 스티커가 얘 거지. 이렇게 이렇게 붙어있던 게 맞고 머리띠부터 얘는 머리띠부터 먼저 해주는 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머리띠부터 해줄게요. 너무 귀엽다 진짜. 이거 빼고 뭐냐 머리핀 이거 빼도 될 것 같아. 너무 귀엽다 진짜. 짱귀여. 그리고 옷을 입혀줘야겠죠. 꼬리 얘는 토끼 꼬리 있는데 일부러 뺐어. 자꾸 떨어져갖고 자석인데도. 그래서 이 아이 꼬리부터 해줘야 옷 입을 때 좀 더 잘 맞고 어울리겠죠. 이게 끈으로 되고 자석으로 안 돼 있어가지고 마음에 드네요. 이 꼬리는 자석으로 돼 있어서 자꾸 풀어져갖고 불편하더라고. 원래 있던 인형들이 딱 다 자석이었거든요. 붙어 있는 건 편한데 아 자꾸 떨어지니까 짜증나고 내 성격이 안 맞던데 이렇게 대부분 있어도 너무 귀여워 진짜. 뒤에 걸려서 떼주고 얘는 끝까지 안 떨어지나 봐. 박음질 나가지고. 박음질 해놨네. 안 떨어지라고. 그럼 밑에부터 요게 슉 하면 이렇게 했을 때 손 내놔봐. 손 내놔. 아이고 입히기 힘들어. 보석이 박혀있네요 손에. 아까는 할로윈처럼 생겼었는데 호박 느낌? 할로윈 호박. 그래서 달비 조심. 뒤에 머리 껴는 방아지 망가지지 않게 손 해주면. 아이고 그래서 한방 귀여워. 뒤에 얘도 해줘야지. 이렇게 꼬리 아 꼬리 맞추려고 여기를 안 뚫어놨구나. 응. 이쁘게 해주려고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거구나. 몰랐어. 침체기를 보고 닫아야 되니까 가발 좀 치워주고 이 달비 좀 치워주고 제가 화면 너머로 고정대 너머 카메라 고정대 너머로 보면서 할게요. 잘 안 붙나? 됐겠지? 어 붙는다. 됐어요. 딱 됐어. 뒷모습 앞모습 빼서 얘도 이제 놓고 카메라를 봐줄게요. 하나, 둘, 셋, 짠. 아이고, 아이고. 힘이 없어. 머리띠도 좀 뒤로 눕혀주고. 해서 세우면. 원래 이제 그래페 꼬리가 아닌데도 되게 귀엽다. 해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내년 자꾸 쓰러져. 해가지고. 됐다. 해서. 짜라자자잔. 개인적으로는 그래페가 진짜 잘 어울린다. 약간 중국 소녀 느낌 나는데 이거는 그래페가 진짜 귀엽게 생긴 인형이네. 왜 인기가 많은지 알 것 같아. 너무 귀엽잖아. 진짜 내 귀여움이 딱이야. 내 최강 귀여움이 최애야 최애. 진짜 공제 인형 중에
아니 그래프만큼 귀여운이냐고 본 적이 없어. 완전 친엄마미고 하길 잘한 것 같아. 만족도 10. 10점 만점에 10. 그리고 치워주고 외에도 토끼고리 부분만 찾아내면은 딱 어울릴 것 같은데 제 생각과 다르게 옷은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 머리에 스티커 달아놔서 그런가? 그래도 얼굴은 되게 예쁘게 생겼는데 그래서 은근 잘 어울려서 요는 10점 만점에 많이 주면 한 6점? 평균 5점 정도에서 6점 정도? 근데 옷만 보면 되게 예뻐요. 옷만 보면 10점 만점에 한 7점 되는 것 같은데 인형이 안 어울리는 것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완성됐고 그리고 어제 온 옷이 하나 더 있어요. 오늘은 입혀놨어. 미리 입혀놔가지고 자주 보던 요아 있죠? 옷이 와가지고 어제 와가지고 입혀줬는데 은근 좀 어울리는 것 같으면서도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회사에 있던 인형을 갖고 왔거든요? 걔를 좀 입혀주려고. 일단 얘 옷 좀 벗겨주자. 벗긴다니까 표현이 이상하다. 외투, 체크무늬, 별 모양, 왼쪽에 오른쪽에 토끼 앞에 달려있는데 자수로처럼 박혀있고 박혀있기 때문에 뒤에 끈입으로 똑딱이 해서 빼내는 거 아니고 트레이닝 부처럼 여기 고양이 포인트 바지 밑단에 파란색 포인트 벗겨내고 뒤에 후드 있죠? 편하게 반팔 벗겨내고 닦아 입히고 와 린몸 순식간에 맨몸 그리고 색을 잘 건데 여기 머리띠도 세트인데 이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안 어울렸어. 이 고양이 모양. 그래서 다른 인형한테 입혀보려고. 밥을 먹고도 배가 고파네. 나의 똥, 오아이를 아이고 귀가 날아갔네. 가져왔어. 입혀주려고. 오아이 맞아. 이거는 직접 만든 목걸이. 카메라를 좀 잘 잡아줘야지. 카메라로 보고서 옷 입히기 도전. 쓰레기 치우고 일단 머리띠부터 해볼까? 머리끝부터 여기 앞에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아직은 잘 어울리는데 스티커 안 빠지게 잘 고정시켜버려. 삐딱하게 쓰는 게 더 귀여운 것 같아. 일직선을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살짝 삐뚤 게 더 귀여운 것 같아. 이게 제 취향이니까 제 기준은 약간 뭐 잘못 입은 모질이 바보처럼 위나 밑에서 위로 이렇게 입혀줘요. 그래야 옷이 잘 들어가고 안 찢어지고 잘 맞지. 근데 확실히 이게 좀 더 저렴한 옷인데 편해. 입히기는 아까 그 옷들은 비싼 옷들이라 솔직히 다루는 게 무서워요. 냥냥젠님 요 아이한테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가져온 거거든요. 와. 은근 잘 어울려. 딱이야. 얘 아이를 위해서 입는 것 같아. 그리고 외투도 입혀줄게요. 카메라에서 입혀줄라 했더니 안 되겠어. 화면 너머로 가야 잘 보여. 외투를 손부터 넣어서 입혀주고, 오아이도 입혀주고, 짜라잔잔. 바지도 정말 기저귀 같아. 귀여워. 입혀주면, 위에 이렇게 끈이 있네. 별이 있는지는 몰랐어. 자세히 어제 자세히 안 봤거든요. 오자마자 피곤해갖고 입혀놓고 늘어날까봐 겁나는데 됐다. 잘 어울려. 이거 이렇게 조르는 거래요. 이렇게 줄이는 건가? 그냥 장식인가? 아 할 수 있구나. 너비 잴 수 있구나. 귀엽다. 딱 맞는 것 같아. 진작 내 입힐 걸. 엉덩이 까주고 바지 발부터 그 다음에 엉디 빵기
운항이랑 기차 맞는다 생각하자. 앞에도 입혀주면 그리고 넣어서 빼주고 얘기를 꺼내주고 근데 자꾸 이렇게 끈이 좀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지? 내가 잘못 달았나? 입혀주면 덮어주면 됐어. 잘 어울리는 완성. 여기 끈이 좀 내가 잘못한 건지. 아이 힘들다. 저거 인형으로 비운다. 됐어. 먼지 지우고.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모르겠네. 내가 옷 갈아입히면서 늘어났나봐요. 원래대로 어떻게 돌리지? 잘 모르는데. 했네. 아, 이렇게 좀 늘리면 되겠다. 뒤에. 뒤에를 이렇게 늘리면 끈이 좀 쪼그라드네. 됐어. 그리고 이렇게 좀. 열러를 왔다갔다 하고 불편하면 묶어야 되겠어. 내가 어제 끈을 못 봤네, 바보마냥. 약간 불편한 것 같으면서도 귀여워서 나름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리본으로 묶어줘야지. 남자 인형이든 여자 인형이든 리본이 최고란다. 그게 진리지 않겠니? 혼잣말. 됐어. 리본을 줘. 내가 잘못 묶었나? 아닌데? 응. 됐어. 아, 한번 묶여있는 거라 헷갈리네. 이렇게. 됐어. 그리고 이렇게 딱 하면 완성. 네, 위에 이렇게 해서 위에다가 뚝뚝 해주면 이렇게. 귀여워. 짱귀엽다 진짜. 밑에도 밑에 이 부분을 좀 잠궈주면은 더 나을 것 같아서 채우고 끝까지 이걸 넣어야 들어가죠. 옷 하나 입히는 것도 힘들어. 여기 살짝 옷 보이게 모양까지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 다시 돌아가고 시키고 싶어. 됐어요. 얘 꼬리도 있는데 붙여줘야지. 꼬리가 이 자석 꼬리가 불편해. 꼬리가 자꾸 떨어지더라. 자석인 애들 이렇게 자꾸 떨어져. 자석인 애들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 끈도 달아버려. 불편하니까. 원래 없는 애들인데 흔히 너무 불편해. 안쓰래. 팬티를 좀 내려서 붙여야 되나? 이렇게 붙여서 엉덩이 뭉디 반디 뭉디 뭉디 이렇게 해서 대충 세워주면 완성. 바지가 너무 내려갔다. 꼬리를 이래서 싫어해. 불편해하고. 귀여워. 나름 완성도 했네. 아까 이 아이도 옷을 입혀줘야겠어. 딴 걸로. 얘는 새로 옷을 산 건 아닌데 어떻게든 이쁘게 꾸며주려고. 뭐 할지 좀 고민이 되네요. 일단 이 아이에다가 이걸 해볼까요? 머리끈에다 일부러 이 끈 경계 여기다가 뗐어요. 귀에다 안 하고. 그래야 좀 낮을 것 같아서. 끈이 이쪽에다 붙잖아요. 끈에다, 끈 쪽에다가 해줘야 잘 맞을 것 같아, 이렇게. 나름 나쁘지 않네. 얘도 밖에다 해줘야겠다. 여기 이쪽에. 됐다. 끈이 약간 부실해졌어. 아니까 안 어울리나?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 여기다 하고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예쁜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네요. 얘 지우. 또 여기다 꽂아주면 상립은 돼. 상립 이상해. 나름 귀여운데? 위에부터 입히자. 레이스 다녔어. 그 멜빵지 곧 있던 그 인형 옷인데,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있는 옷인데 세배가서 어울릴 것 같아서, 얘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다른 인형을 좀 훔쳐왔어. 세배왔다 그래서 뭐 절도 이런 게 아니라 내 인형이 있는 걸 가져온 거니까, 도둑집은 아니니까 괜히 오해 안 하셨으면. 쓸데없는 걱정. 그리고 얘 팬티인가? 아래? 응, 그러네. 바지 쪽에 20cm 팬티인지 모르겠네. 약간 꾸질꾸질해. 안 입은 지 좀 됐니? 더럽다. 아니야, 이쁘잖아. 이쁘잖아. 어? 팬티 입었으면 이쁜 거지. 이쁘잖아. 바지도 입어줘야지. 잘 어울리죠? 기저귀 채우는 것 같아. 인형 옷인데 아직 아가 꽃가운이지. 꽃가운 입혀놓는 것 같아. 흰일이고 리치는 완벽해서 건들 필요가 없더라. 인형이 너무 옷이 잘 어울려. 귀엽고. 그래서 완벽해서 건들 필요가 없어. 애들 안 건드렸어. 머리 아유, 뭔지. 나름 잘 어울리고 귀여워. 나름 귀여운데? 근데 뭐하지? 심한 거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어울린다. 어, 나름 어울린다. 다행히. 은근 어울려. 원래 입으셨고. 멜빵지. 이게 리본이 핵심인데 두께 다니까 잘 안 된다. 뒤로 넘겨서 머리 뒤로 잡고 스티커 좀 붙여줄까요? 이건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어울리는 데도 생각보다 없네. 이거 왕리본으로 포인트 놔줄까? 목 조르는 것 같은데? 고통받는 목 조르는 것 같아. 해가지고 딱 세우고 귀까지 딱 하면은 오, 나름 귀엽다. 여기 목 끈 좀 없애버렸으면 좋겠어. 얇은 걸로 하든지. 티나면 좀 못생겼어. 티가 안 나요. 근데 리본은 약간 부끄러운 건 아니고 좀 키키처럼, 마녀배다 이거 키키처럼 세워줘야지 귀여운데. 그래서 나랑 얘도 완성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은근 귀엽죠? 스티커도 붙여줘야겠어. 얘는 어울렸을래나? 안 어울렸을 것 같아. 칙칙해 색깔이. 서비스 종류를 붙여줄게. 깜찍깜찍해. 개인 입장에서는 꼬지랑 메르핀도 이렇게 있더라. 응? 사랑 하늘색한 남자를 이렇게 해주고 잘 붙더라. 맨날 떨어진다. 그리고 또 뭐 하고 청록색. 청록색 해줄 거 같았나? 아니야. 잘 어울려. 그리고
꼬리도 붙여줘야지, 참. 얘도 꼬리가 있는데. 얘 꼬리가 없으면 안 되지. 자동으로, 자석으로 붙어. 이렇게. 얜 좀 잘 고정이 돼, 딴 애보다 그래도. 그래가지고, 얘들을 완성을 했습니다. 잘 어울려. 생각보다 잘 어울려서 다행이다. 리본도 짠 잘 어울려. 그래서 오늘 힘들게 완성을 했어요. 박수! 만세! 이제 회사에 가져가서 예쁘게 전시해줄 일만 남았어. 예.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최고! 사탕 여러분, 안녕!